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경관리사 입문 강의 세무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강의고요. 총 10개의 강의니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부가세에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번 시간은 부가세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매입세에 대해서 볼 텐데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과세가 되나? 이세 가지입니다. 재화의 공급, 용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세 가지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재화, 용역. 공급할 때는 재화 용역을 다 과세하는데 수입,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재화만 해당이 돼요. 용역의 수입은 없습니다. 이것도 가끔 헷갈리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쉬운데도, 쉽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도 조금 헷갈리십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은 다 과세되는데 수입은 재화의 수입만 과세되고 용역의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또 있습니다. 세법에 예외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외는 있는데 뭐 전자적 용역의 공급 수입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공급 원칙적으로 공급은 재화 용역 다. 수입은 재화만. 재화의 공급이 뭐냐? 개념.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도 있고 무체물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유체물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체물이죠. 그래서 유체물은 상품 제품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로 뭐 개념을 알 필요도 없는데 무체물은 눈에 안 보이죠.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연력까지 재화로 과세가 되는구나. 관리할 수 있다면 권리 같은 것도 다 재화로 본다는 거죠. 재화. 쉽게 말하면 그냥 재화 그러면 그냥 상품 제품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연력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일 기업부터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돈 받고 물건 판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담보. 담보는 돈 빌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돈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돈을 갚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경우 돈 빌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판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이 아니고, 공급이 아니라는 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고. 니 한번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을 양도하는데 사업 자체도 양도는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양도, 돈 받고 팔수 있습니다. 가게, 길거리 가게가 이렇게 식당 같은 게 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더라. 그런데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물려줄 자녀도 없고 해서 그냥 이 자체를 판다, 돈 받고 판다. 그런 경우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공급한 걸로 보지 않고 부가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돈 받고 판다는 거고 이때는 이 모든 권리와 의무 중에는 미수금, 미지급금, 또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나 건물에 관한 것은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제외해도 된다는 겁니다. 미수금, 미지급금을 사업이 잘될 때는 모르겠는데 사업이 잘안 되고 거의 망해가는 수준에서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사장님도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잘 파악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모두 다 승계해야 된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사업 양도 양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제외합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이런 거 사업과 관련 없는 건 제외하고요. 그냥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조세의 물납.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정한 세금은 뭐 상속세, 증여세 또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돈이 없으면 건물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금 뭐 몇십억 내야 되는데 부자들 몇십억 내야 되는데 몇십억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제 건물로 대신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국가가 가져가는 거니까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돈 받고 판게 아니죠.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공매 경매, 돈이 없어서 공매 경매한다 또는 세금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물건을 다 압류해가지고 법원에서 공매 경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이거 공매 경매 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빚으로 다 갚아야 돼요. 그럴 때는 봐주자. 그럴 때는 이제 사실상 개념상으로는 공매 경매 하는 것도 재화를 공급하는 걸로 봐요. 돈 받고 물건 파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봐주자. 그래서 공급을 보지 않고 세금을 안 걷겠다. 그런 이야기고. 수용이라는 거는 수용 토지를 수용한다. 부동산을 수용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강제로 사가는 걸 말해요. 어떤 지역에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굉장히 넓은 땅을 사간다. 나라가 사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소문이 나자마자 그 주변에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요. 그냥 불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산골짜기, 산골짜기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런 불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발표되는가 동시에 갑자기 평당 1,000원 하던 게 평당 1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른 거 다 주진 않아요. 투기 세력들은 배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때의 땅값보다는 좀 더 쳐줘요. 강제로 사가버립니다. 뭐 알박기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죠.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런 수용하는 데 할 때는 국가, 나라에 돈 받고 파는 게 됩니다. 돈 받고 파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업이니까 재화 공급을 보지 않고 수용의 경우에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수용이고 개념 정도 아시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대로 아 이거는 이래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구나라고 개념 잡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아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간주 공급이라고 불러요. 간주 공급. 뭐 공급 의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 간주 공급이라고 불러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가 공급. 스스로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나한테 공급한다. 뭐 좀 개념이 좀 이상하죠. 그다음 개인적 공급.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또는 사장님이 회사에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회사에서 팔려고 전열해놓은 TV 같은 거를 우리 집에 TV 필요한데 사장님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에 선물하는 거예요. 배업체 잔존재화는 문 닫을 때, 매장 문 닫을 때 매장에 남아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사업주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자가 공급엔 세 가지가 있는데 면세사업 전용 과세사업,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다가 면세사업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면 매입세 공제가 되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을 위해서 어떤 물을 사오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부가세 과세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사람은 과세사업을 위해서 샀다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거를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토해내라.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부가세를 과세해버려요.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다, 사용한다. 그럴 때 이거를 스스로 팔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판 게 아니지만 스스로 팔았다고 생각하고 세금 내놔라. 이미 공제받았던 세금을 내놓게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중형차. 소형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소형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작은 차, 경차 제외한 작은 차들부터 큰 차, 제네시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비영업용 소형 중형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기름 넣었다든지 카센터 가서 수리했다든지 이럴 때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는 사장님이 그냥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고 다닐 때가 많죠. 그래서 비사업용이다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뭔가 사용했다 그러면 또 이거 그 간주 공급으로 과세를 해버려요. 그다음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매장에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 만들어가지고 매장으로 이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타 사업장, 보통 매장이죠. 매장으로 반출할 때, 이럴 때도 스스로 팔았다고 보고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사업장별로 하죠.
마찬가지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옮기면 과세한다는 거죠. 판매 목적으로. 개인적 공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나 사용인, 뭐 직원한테 준다든지 사장님이 갖고 간다든지, 사업장 증여는 거래처에 선물할 때, 폐업시 잔존 재화는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 이런 재화는 사장님이 갖고 간다고 보고 부가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폐업시 잔존 재화를 과세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진 않아요,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재화에 대해서 봤고요. 용역입니다, 이번에는. 용역이란?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하치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재화의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 기타 행위를 말하는데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범위는 뭐 이런 게 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데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메뉴에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 기억 연디 것이 있죠. 이런 거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기억번에 보시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거 이런 경우에만 용역 공급으로 봐요. 근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차피 세금 낼 건데 용역하고 재화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과 재화는 과세되는 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엄격히 구분합니다. 디귿번은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지식경험, 노하우를 말해요. 노하우 이런 것도, 이런 정보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안 돼요. 부가세 과세가 아니에요. 용역 서비스를 공짜로 해준다. 이발소 미용실에서 머리를 공짜로 만져준다. 돈 안 받고 해준다. 이건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개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용역의 공급을 보고 시가로 과세가 하게 돼 있어요. 특수한 계좌 부모님이 자녀한테 장사를 하라고 매장을 건물 매장을 하나 공짜로 임대해준다. 그런 경우에요. 부동산 임대 용역. 공짜로 무상을 해준다. 이때는 시가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 외국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수리되기 전의 것. 전의 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재화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것도 재화의 수입이에요. 수출하려고 신고 다 돼 있는데 이걸 다시 들어온다. 이것도 수입이에요. 밑에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과세 표준입니다. 원칙적인 부가세 과세 표준 보시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의 대가를 받으면 금전이 과세 표준이 돼요. 돈 받은 게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돈 받은 거에 10% 곱해서 매출세액을 구하는 거죠. 금전 대가를 받았다. 물물교환 했다는 거죠. 물건으로 받았다. 그러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입니다. 공급받은이 아니라 공급한입니다.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죠. 기억은 똑같은 말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말이 좀 어렵죠. 과세표준에 결과적으로는 공제라는 말은 뺀다는 거죠.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겁니다. 세 가지 있는데요.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은 물건 팔고 못 받은 돈. 판매 장려금은 잘 팔아주라고 지원하는 돈, 좀 돈 지원받는 돈. 그다음에 하자 보증금은 물건을 만들어줬는데 하자가 생길 걸 대비해서 보증금 쪽으로 하자를 대비해서 보증해주는 그런 보증금을 말하는 거죠. 세 가지.
첫 글자 따서 대장하라고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는 본강에 가서 열심히 강의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들으시고요. 이거는 세 가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세 가지. 대장하다. 대장하.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장하. 세 가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포함하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말은 부가세 과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누리, 환입, 할인 많이 들어보셨죠? 재무회계에도 나왔고 부가세 지금 법인세랑 소득세 때도 비슷한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회계 기준 마찬가지, 소득세 마찬가지, 법인세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로 애누리, 환입, 할인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다 빼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다. 그러면 물건 판 게 아니죠. 부서졌으니까 물건 판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급, 물건 파는 거랑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급 이런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이건 물건 판 게 아니죠. 이건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돼야 받는 연체이자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외상대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자꾸 못 줘요. 그러면 못 주는 기간 동안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 이자를 말하는데 이거는 또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돈을 갚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자 쪼류.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 반환 조건부로 제공되는 포장용기 포장 비용 반환해야 돼요. 포장용기도 상당히 비싼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큰 거 크고 민감한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특수한 용기에 넣어서 굉장히 비싼 용기에 넣어서 가서 설치해주고 다시 가지고 옵니다. 용기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 거는 반환할 거기 때문에 물건 판 게 아니죠. 포장용기도 물건 판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B번 대가와 부분에서 받는 종업봉사를 대가로 부분에서 영수증에 이렇게 보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비싼 저도 잘 못 가봤습니다. 물건값이 이렇게 얼마 있고 그에 부가세 10% 정도 있고 봉사료 20% 정도 붙습니다. 100만 원치 먹으면 부가세 10만 원 봉사료 20만 원 해가지고 130만 원 결제가 되는 저도 그런 거 못 먹어봤어요. 하여튼 그럴 때 봉사료는 물건을 판 값이 아니고 직원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는데 매장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봉사하는 직원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건 판 게 아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맨 아래쪽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맨 아래쪽 특수한 계좌와의 저가 또는 무상 거래 이때 부당행위 배상 부인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계좌와의 거래에서 좀 이상한 거래를 하더라. 그래서 세금이 좀 줄어들더라. 그럴 때는 부당행위 배상 부인하는데요. 특수한 계좌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거나 저가 공급 또는 무상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무상 공급할 때는 보통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요. 특수한 계좌들끼리 무상 거래 또는 저가 거래는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데 용역의 무상 공급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 이건 원칙적으로 과세가 안 되죠.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아까 나온 거죠. 특수한 계좌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무상 제공할 때는 시가로 과세가 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표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표 한번 보시고 금방 읽었던 문장을 그대로 표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재화의 광고 전주 공급 시 간주 공급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사업 증명, 배우치 잔존재화 원칙적으로 시가입니다. 시가가 과세 표준인데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만출만 시도 원가로 과세가 돼요. 다 시가입니다. 시가인데 이것만 시도 원가로 과세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 뭔가 좀 특별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 건물주만이 할 수 있는 거 뭐 건물주가 아니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럽죠.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와 관리비를 다 같이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모두 합한 금액. 임대료는 월세 받는 거 당연히 월세 받는 거니까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10% 과세가 돼야 될 것이고 간주 임대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공이 다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 대신에 간단히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고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도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는 뭐 월세 받는 거고 간주임대료는 뭐 보증금 같은 거에 대해서 월세하고 보증금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거. 뭐 논리 자체는 법인세 때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비에서 시험이 잘 나와요. 관리비는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이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게 원칙인데 단이 중요해. 단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이 공과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제외한다는 거죠. 공과금 같은 거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부가세, 여기서 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10% 포함되지 않고 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세액을 포함해서 받는 걸로 봐요. 그래서 만 원짜리 물건 살 때는 천 원을 부가세 더해가지고 만 천 원을 부담하죠. 그런데 만 천 원에 팔았다. 그런데 세금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돼 있고 모르겠다. 그럴 때는 곱하기 110분의 100 한 금액. 11,000원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 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의 110분의 100 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여기에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한다는 거죠. 다 외화 환산할 때 외국 돈, 달러나 뭐 엔화 뭐 이런 걸로 대가를 받을 때 이럴 때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잡는데요.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보통 공급 시기는 뭐 선적할 때를 말합니다. 배 선적할 때.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지급받아서 환가를 해버려도 환가라는 말은 원화로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달러를 받아서 바로 공급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원화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그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환가한 금액. 원화로 바꾼 금액. 공급 시기 도래 이후에 계속 외화로 보관하고 있다. 또는 공급 시기 도래 이후에 지급받았다. 이럴 때는 공급 시기 환율로 환가한 금액입니다. 공급 시기의 환율,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언젠지가 중요합니다.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바꿨다 그러면 그 금액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공급 시기 도래 이후에 보관하거나 또는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그때의 공급 시기의 환율, 기준 환율이라든지 재정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다. 기준 환율은 우리가 보통 쓰는 환율을 말하는 거고, 재정 환율은 좀 다른 개념이 있는데 굳이 재정 환율을 뭔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보통 기준 환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이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이 무료 합격!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의 세액을 해당이 되는데요. 보시면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이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수취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랑 동일한 효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같은 이런 신용카드류, 이런 류도 다 세금계산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세액을 따로 적고 또 사업자 등록번호 따로 적고 이러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2번 매입자 발행 세액계산서라도 있는데요. 이런 게 있는데요. 매입자 발행 세액계산서라는 것은 원래 재화의 경우에는 물건 파는 사람이 돈 받고 발급해주는, 영수증처럼 발급해주는 거예요. 사업자들끼리 거래할 때 세액계산서 발급하죠.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이 돈 받고 세액계산서를 발행 안 하더라.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입한 사람.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불이익 감소할 수 없죠. 그래서 매입하는 사람이 매입자가 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재원계산서가 있어. 그걸 매입자 발행 재원계산서라고 해요. 매입자도 특별한 공여는 재원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제 매입세계라는 게 있고요. 대손세계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42페이지 메뉴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어떤 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그런데 과세 사업을 하는데 원재료를 사오는데 면세되는 원재료를 사오더라. 부가세가 없는 농산물 대표적이고 농축수임산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면세 대상을 사오더라. 그럼 면세 대상은 부가가세가 없어요. VAT가 없어요. 그래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세되는 재료하고 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정액을 매입세액처럼 공제를 해주는 게 그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개념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의 매입 가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원래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은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그래도 매입세 공제 조금은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매입세액을 뭐 일정액 해주는 거예요. 매입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서 해줍니다. 공제율은 뭐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본관에 가서 한번 보시고 지금은 개념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파트에서 있을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물건 팔고 매출세액이 있겠죠. 매출세액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받았을 경우에, 떼었을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처럼 그냥 매출세액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죠.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 등을 못 받게 됐을 때 이때 부가세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손사유를 충족하면 세금에서 빼줘요. 매출세액에서 빼주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이 낮아지죠. 공제액은 대손금액 전체 금액의 110분의 10입니다. 만원짜리 물건 팔아가지고 1,000원 부가세 같이 1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를 다 못 받았다. 그러면 곱하기 110분의 10은 1,000원인 거죠. 이 1,000원을 세금에서 깎아줘요. 확정신고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예정신고 때는 대손신고 제약 공제 못 받습니다. 확정신고 때만 받습니다. 공제 기한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수하면 못 받을 줄 알고 대손소액 공제 받았는데 회수했다. 회수하면 또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회수하면 회수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 거를 여기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세원계산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세원계산서에 써있는 내용들이 뭔가 좀 잘못 써있더라. 그럴 때 세원계산서 미수치 또는 부실기재 이럴 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관련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매출체별 세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세원계산서를 받았으면 세원계산서 자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세원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합계표에 누락했다든지 또는 잘못 썼다든지 그럴 때는 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이야기고 이 경우에 또 관련 서류로 인해서 입증이 되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부터 중요합니다. 디귿부터 보시면 디귿, 리얼, 미엄, 비업, 시업까지 중요해요. 디귿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한번 보신 적 있죠?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본 적 있으신데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과세가 끝나고 20일 이때는 뭐 역산해가지고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니까 본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면세라서 토지 관련된 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면세도 면세 관련된 것도 안 되고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했죠.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그냥 사장님이 집에서 볼 TV를 사는데 그거 매입세 공제 받겠다? 안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만 됩니다.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경차 제외한 모든 승용차를 말합니다. 이런 이 경우는 사업과 관련해서 샀다 할지라도 사장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냥 놀러 다닐, 가족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럴 때 많이 쓰겠죠. 그 사업용 자동차 따로 있고 가정용 자동차 따로 있고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여건이 되면 뭐 좋겠지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가정용으로도 쓰고 사업용으로도 쓰고 뭐 여기저기 다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승용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거죠. 근데 택시나 렌트카 같은 영업용, 사업용하고 비영업용, 사업용 영업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사업용하고 영업용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비영업용입니다. 비사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입니다. 영업용 택시, 영업용 렌트카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물차다. 자동차는 화물차다.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차 제외한 승용차다. 매입세 공제 안 되고요. 승용차를 위해서 쓴 카센터의 수리비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위해서 쓴 주유 때 기름값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위해서 쓴 수리비 카센터 수리비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화물차에 넣은 기름값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똑같은 기름값이고 똑같은 그 카센터 수리비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되고 안 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좀 엄격하게 나누고 있어요. 10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뭐 사업할 때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긴 합니다만은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접대비, 기밀비, 교재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다 몽땅거려서 접대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도 있었고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매입세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하는 것도 있고 또 기본 개념 자체는 다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봤던 모든 내용들 지금 봤던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매입세액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위에는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베이스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 듣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훨씬 이해가 잘 되시겠죠. 역시 세무에게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이해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기초 개념 OX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생각 뭐 집중해서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돌아야죠.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보자. 앞에 거 내용 보시면서 확인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